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팁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진천동에 참 재미있는 매물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주인세대 비거주시 4,500만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집이고요. 오늘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으로 향후 재건축 재개발에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매물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땅 모양새가 너무 좋고 주변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 재개발하기 딱 좋은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까지 30m 거리에 있고요. 월배역까지는 240m 거리, 진천역까지는 480m 거리로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로 3분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내가 투자하는 돈이 몇천만원으로 수익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지가 상승과 많은 호재를 보고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대형마트와 시장, 생활 인프라가 완벽히 갖추어진 곳이고 제2의 수성구라 불릴 만큼 합군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은 주차 6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원룸 2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2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7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건물이 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월배로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진천역 그리고 바로 맞은편 왼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월배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건너편에 월배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하철 주도로에서 바로 30m 바로 앞에 건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양옥집이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바로 제가 들어왔던 길목이고요. 바로 앞에 주도로가 있고 30m 거리에 있는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대리석을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자,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상업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 건물로 대지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는 것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평율이 70% 정도 찾아먹기 때문에 금평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공구상 6대로 이제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7가구로 1대1 주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차장 바닥은 칠은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 창고 쪽에는 보시면 텍스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러 군데 CCTV로 사각지대 없이 잘 비춰지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건물 내부 모습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CCTV 4채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바로 밑으로 청소도구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복도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걸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원룸 2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힘 없이 굉장히 확 트여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2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옥상 또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보시면 바닥 에폭시로 방수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옥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제 또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아파트 숲으로 뺑 돌아가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 저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에 들어와서 직접 거주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앞에 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 바로 앞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주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타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주도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57제곱미터, 구단위로 47.4평, 건물 연면적 295.21제곱미터, 구단위로 89.3평, 사용성인 2014년 9월 16일 사용성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7억 6,500, 융자 2억 5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전세로 놓았을 경우 4억 7천, 인수금액 4,500만원에 월수입 120만원, 은행이자 7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그리고 먹세권에 있는 매물로 세 가지 모두 다 충족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업지역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현재 대구에는 용적률을 일반 상업지역일 때는 43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당연히 풀리겠죠. 풀렸을 경우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가 높이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향후 재건축 재개발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충분한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앞으로 또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바로 앞에 상가들도 노후화된 상가들이 대곡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한번 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